트로트 가수 영탁, 본명 박영탁 38. 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의 거액의 계약금을 요구했다가 재계약이 불발됐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영탁 소속사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영탁 측을 대리해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해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며 영탁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세종은 예천양조는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추론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했다.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의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2021년 3월경부터 협의가 시작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방 협상을 통해 2021년 4월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 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때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이나 상방 사이의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전혀 아니었다며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는 바 법무법인 세종과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라고 말했다.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예천양조의 주장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타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며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영탁은 지난해 3월 종영한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 무대로 크게 사랑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1일 예천양조와 영탁 막걸리 1년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후 모델로 활동해오다 지난 6월 14일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재계약이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15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계약금을 요구해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천양조는 이날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며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지난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으나 재계약 성사가 결렬됐다고 했다. 또한 박영탁은 영탁의 상표 권자나 전용 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 표지 영탁 보유자도 아니며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영탁 상표 출원을 등록받지 못한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0년 총 매출이 50억 원 단기 순이익 10억 원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고도 했다.